발음 한마디 언어론 표현 안 돼 흔한 JPG 이걸론 부족한데 눌러봐 7, 8, 1, 2, 3, 4, and a 5, 6, 7, 8, and 1, 2, 3, 4, 5, 6, 7, 8, 1, 2, 3, 4, 5, and 6, and 7, 8, 1, 2, and 3, and 4, and 꿍, 꿍, 7, 8, and 1. 그치 그 정도 아니야. 어? 그 둥둥 이거 아니야? 어 그거 아닌데? 아 둥둥 이거예요? 어 그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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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One, two, three, four, and 깡깡. Oh, seven, eight, then one, two, and 사 아 사까. Ooh, don't give me to you. Oh, don't give me to you. Ooh, 둥둥 짜, 둥둥 짜, 꿍꿍 꿍꿍 꿍꿍. 오늘은 이제 골디 퍼포먼스 무대가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와. 오늘 골든디스크 리허설을 하러 왔습니다. 아직 무대는 못 봤지만 굉장히 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고 태국에서 처음 하는 무대라서 엔진분들 만날 생각이 너무 기분 좋습니다. 기대가 돼요. 근데 생각보다 안 더워요. 더워서 땀이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형이 여기 있고 형이 하고 여기까지
생각보다 날씨 너무 좋은데요? 딱 시원하고. 그래도 시간 많아. 그럴까? 그래도 시간 많아. 그래도 시간 많아. 아, 어차피 여기로 모이는 거니까. 날 생각보다 너무 넓은데요? 이거 연습실에서 연습했던 거랑 너무 차이 나가지고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거 6번까지 올 거예요. 이게 일자 서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갔다가 그럼 가는 거였는데. 그러면 그냥 짚고 바로 그냥 가. 그냥 발로 들러 가요. 그냥 가다가 시간이 남는데. 앞에서 하다가 가자. 네. 아 좋아요. 저기서 그냥 일자로. 앞쪽에서 하다가 저 위치. 아 저쪽이요? 지금 6번 돼 있는 지금 PD님이 놓고 있는 자리. 아 저거 네. 저거야 돼. 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렇게. 이거 할 때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아, 리기 씨가 이렇게 네, 좋습니다. 오. 원래 많이 올라가는데? 오, 무서워. 왔다. 뭐야, 어디까지 올라가? 이거 끝나고 갈 때, 나 제이크 두 그러니까. 제이크 다음으로. 잠깐만, 저하고 형이 파트인가? 아니, 그니까, 그거는 아닌데. 아, 그래요? 내가 저기까지 가야 돼가지고. 네. 이렇게 제이크 가야 돼. 감독님, 혹시 이게 나 이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돼요, 돼요.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놓을게요, 그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리해놓을게요. 네. 그냥 이렇게. 잡고 네. 이동하는 걸로. 이거 소리여도 좀 어느 정도 텐션 감 보여줘요. 네. 풍선 체크 다 할 수 있게 해서 한번 해볼게. 카메라도 네. 같이 할 거라. 네. 마치마예 까까 착한 아이처럼 먹먹뭐 실감해 줄게 까까 감사합니다. 그거 그냥 직접 아 그러니까 날씨가 시원한데 시원한 거에 비해 땀이 갑자기 나요.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습해서 와 근데 좋은데? 시원하다니까 뭔가? 어,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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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보자. 아마 이 전을 못했어. 그니까 그때 자리를 정리하고 본인이 저기 가기 제일 편한 자리로 그러니까 제일. 아 그럼 그냥 애초에 빨리 쭉 와요. 어 여기 여기서 불러면 돼. 일단 넘버리 잡아주고 내려갑니다. 네. 하다 아, 내 퍼트 너무 뛰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끝까지 그리고 하고 뛰어. 네. 진짜 선우센터 옆에 이승용 저 근데 그거 좀 더 빨리 온다. 그거 더 빨리 와야 돼. 그 제이 씨 아 할 때 와야 돼. 맞아. 까먹을게.
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까보자고 해. 코카콜라. 핸드폰. 오. 바이바이. 의상이 바뀌었어요. 마우자로 캡. 원래 헤어밴드 쓰는 거였는데 의상이 바뀌면서 바뀌었습니다. 함께 받았을지 아니면은 이렇게 덮었을지 고민 중입니다. 근데 덮었으면은 이렇게 벗겨질 확률이 커요. 찐빵 같겠다. 어? 제 이런 거 잘 어울리고 싶은데. 아 이거 그거 있잖아요. 이거 뭐 이게 소라기 아니에요? 아. 아, 재밌겠다. 한데 그래도 8분인가? 저희가 한 그 정도 하거든요. 그때만 참으면 될 것 같아요.
레드카펫을 하러 갑니다. 돌출 무대도 되게 크고 이제 관중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짜라 무대입니다.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사실 제가 댄브를 하고 패러독스랑 피퍼를까지 해가지고 되게 체력적으로 힘든 시상식 무대인데 이제 마지막을 해도 샤라스로 하면서 되게 재밌게 끝나는 것 같아요. 되게 뭔가 리허설 때는 항상 힘들지만 그래도 본 무대 때는 항상 잘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씩 니가 나중에 일찍 주고 오랫동안 잡고 있어야 돼. 불안해 이렇게 부를 것 같아. 잡고 던지고 뭘 하면 안 돼. 우리 그때 기억 안 나? 럭비공으로? 안녕하세요. 패션 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아, 네. 오늘 패션이 너무 좋아서 저희 연구소에서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골든디스크 어워즈에 오게 됐는데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열심히 준비한 무대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부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흰색 슈트를 입었습니다. 이런 보석이 포인트예요. Let's go. 제가 짧게 인터뷰하고 싶은데 무대 준비하셔야 되니까 그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도 못했습니다. 레드카펫 짧았죠. 10초였어요, 10초. 뭐 딜레이가 될 거면 어쩔 수 없지. 오케이, 렛츠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도 직접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저희 폴라로이드 러브라는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 폴라로이드 러브라는 노래로 팬분들께서 댄스 챌린지를 만들어주셔가지고 굉장히 특별합니다. 와, 정말 특별하다. 네, 팬분들의 사랑이 담긴 챌린지라서 엔하이픈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조심히 착석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Best Album NHYPEN 케이팝을 대표하는 그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멋진 활동으로 많은 영감 드리는 아티스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YPE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이 멘트를 못했어. 제 연습했어. 아, 엔진분들이 또 베스트 앨범상 주셔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진분들. 아,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실게요.
진짜 레전드. 진짜 레전드. 그치, 강남 스타일을 하나 진짜 몰랐어요. 네, 여러분, 골든 디스크 어워즈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빨리 선생님 최고. 아, 네, 저 오늘 되게 재밌게 나왔어요. 재밌게 오늘 많이 봤어요. 네,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네, 오늘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태국에 처음 와가지고 감진 경험하고 갑니다. 네. 그리고 또 엔진문을 덕분에 검상도 받게 돼가지고 2년 연속으로 검상을 받게 됐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박 많이 하세요. 새해 복 많이 하세요. 안녕. 안녕.